오늘은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이 과연 내 배우자가 맞나? 이런 고민이 많으시죠?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피카이로는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둘이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끊임없이 대화와 노력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의미와 또 결혼하는 이유, 결혼에 이르는 과정, 결혼 생활의 적응, 그리고 성공적인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할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은 결혼의 의미인데요. 결혼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남녀 한 쌍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 형성의 기본 단위가 되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결혼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성적인 만족을 줍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결혼은 성질서와 종족 보존을 통해서 사회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사회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나아가 결혼은 독립된 개체로서 부부, 부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성숙한 품성을 연마하는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사랑의 실현입니다. 부부 세미나를 가서 참가자들에게 왜 결혼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흔한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입니다.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부부관계를 이루고 결혼 생활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가꾸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통해 성적 관계의 합법성을 부여받고 이를 충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결혼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미혼 직장인 91.3%가 맞벌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혼 직장인은 85.7%가 맞벌이에 찬성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미혼 직장인들이 맞벌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네 번째, 결혼을 통해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다섯 번째, 결혼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친밀한 1대1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이 관계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욕구 충족을 바라게 되는 거지요. 자, 여섯 번째, 진정한 어른이라는 신분을 결혼으로부터 획득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받게 되지요. 일곱 번째, 결혼을 통해 또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게 되는데요.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의 요구와 의무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 완성되어가는 인생의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예, 수많은 이성 가운데 한 사람의 결혼 상대자를 만난다는 것은 가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드리라는 심리학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수기 필터처럼 자신에게 맞는 요소를 찾아 나간다는 여과망 모델을 설정하고 결혼 상대자가 성립되기까지 6개의 여과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가능한 결혼 상대자는 여과망을 하나씩 하나씩 거치면서 걸러져서 그 대상이 좁혀지고 결국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접성의 여과망, 매력의 호감망, 여과망,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 의견 합치, 가,
가치, 태도의 여과망,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 또 결혼 준비 상태에 대한 여과망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장 안전한 여과망은 성경과 예언의 수인이 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우자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세 쌍 중에 한 쌍 혹은 두 쌍의 한 쌍이 이혼하는 심각한 가족 문제들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상의 95% 이상은 한 번 이상의 결혼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커플들도 결혼을 앞두고 아, 과연 내가 결혼 상대를 잘 선택한 걸까? 하고 되묻는 과정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상품 후기도 보고 사람들의 사용 경험담도 수집해서 가장 적합한 물건을 고르죠. 그런데 나의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고르는 데는 감정의 이끌림에만 의존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러면 우리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할 사항들은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각자 나름대로의 방침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단지 몇 개월만 사귀어 본 후 결혼을 하고 나서 아, 결혼한 것 후회해. 정말 내가 이럴려고 결혼했나? 등의 푸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기 위한 10가지 고려사항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배우자 선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 7가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요. 결혼 결정이 너무 빨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1년 이상, 적어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 결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혼, 이혼 비율이 높습니다. 만혼 역시 이혼 비율이 높습니다. 만혼 커플은 좁은 결혼 상대 범위 내에서 선택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또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너무 열렬히 결혼하고 싶어 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다른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한 경험의 토대가 너무 약하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의 교제 기간은 11개월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했지만 남편의 특수한 사정이 고시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늘 데이트 코스는 도서관, 공부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와 함께 나눌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조율하는 과정이 결혼 생활에 참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아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성격적인 혹은 행동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를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그 다음 원칙 2인데요.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참조하라고 권유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필요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제 기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기별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하루에 두 번 기도할 것을 네 번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원칙에 따라 하루에 날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원칙 3은 당신 같은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원칙 네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도 포함됩니다. 원칙 다섯 번째는요,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것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 여섯 번째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열정적인 사랑이 무르익도록 하십시오. 원칙 일곱 번째는 과연 그 사람이 사랑을 지속시켜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 여덟 번째는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 더 요구됩니다. 원칙 아홉 번째는 결혼 서약이 있기까지는 관계가 깊게 진행되는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망가족폭력상담소에서 각종 이혼사건들을 많이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 가운데 너무나 이른 조언이었거나 또 혼전임신이었거나 부모의 반대가 있던 결혼을 하시게 된 분들이 정말 결혼생활에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혼까지, 파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계가 깊게 진행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열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의 행복을 누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결정할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다음을 주의 깊게 보고 미연에 방지한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문제 있는 결혼의 일곱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순간적인 열정으로 한 결혼입니다. 매력적인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순간적인 열정만으로는 상호의 이해의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험한 결혼 중에 하나는 현실 도피적 결혼입니다. 현재 불행한 가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좌절감으로 별로 원하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독감에서 도피하기 위한 그런 결혼인데요. 결혼하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은 오히려 더 많은 부부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서의 결혼인데요. 젊은 남녀들 중에는 보다 나은 경제적 기반 위에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고자 결혼을 자신의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 꿈의 대학 강사로 고등학생들에게 행복한 만남을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예쁘게 생긴 여학생 중에 하나가 제 꿈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라고 자신의 꿈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 꿈을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이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몸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는데요. 두 사람의 견고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혼전 임신에 의한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제를 하는 동안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느끼고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결혼으로 자신의 인생 목표가 좌절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망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으며 아직 서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부모 역할도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방으로 부모 교육 세미나를 갔을 때 일인데요. 늦둥이를 보신 한 어머니께서 방황하는 큰아들과의 갈등 문제를 상담해 오셨는데 사실 품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 밖에서 나온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 올렸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셨습니다. 당장 자식의 앞날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짊어지고 갈 죄책감의 무게를 걱정하셨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한량이 없는지 그 내담자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의 삶의 고단한 무게와 그 아드님 또 그 아들이 낳은 또 한 명의 생명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반발에 의한 결혼인데요. 교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경우 반발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지요. 겉으로는 반발에 의한 결혼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빨리 또 새로운 배우자감을 찾아 그 부정적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는데 부정적 기억이 긍정적 관점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동정에 의한 결혼인데요. 동정이나 의리,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도피처나 수단으로 삼아서 결혼한다면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데이트하고 있는 상대자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으로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내가 사귀고 있는 상대가 인간적으로 성숙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또 과거 몇 년간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상처받은 일은 그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상대방의 약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나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점을 고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가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대방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고 또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를 쉬워하는지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내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떨 것 같은지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정직과 성실 그리고 신뢰성을 갖춘 사람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서로 결혼하면 모든 일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성숙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가 약속 시간은 잘 지키는지 또 상대방은 어떤 부분을 가장 책임지기 어려워하는지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에 대한 질문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녀의 가장 나쁜, 그의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이었는지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 또 상대방은 언제나 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는 편인지, 또 상대방이 과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또 의논하고 합의에 대할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예식과 신혼살림 준비로 결혼식 후에, 이후의 삶을 진솔하게 생각하고 의논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고시공부로 바쁜 상대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제가 신접살림을 다 준비하고 구체적인 의논은 하지 못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이런 문제들이 속출하더라고요. 다음은 결혼을 결정하고 난 후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진지하게 의논하고 합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직업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둘다 취업을 원하는지, 만일 직업으로 이사를 하거나 별거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은 앞으로 자녀를 갖는 시기나 가사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조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두 사람이 다 일을 할 것인지, 맞벌이를 한다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맞벌이를 해야 한다면 양질의 타가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가족과 직장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적어도 3년간은 엄마가 자녀와의 깊은 애착과 유대를 갖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초기 어머니와의 맺는 애착 관계가 그 자녀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사분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두 사람은 개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어떠한 역할 기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자녀 돌보기, 식사 준비, 청소, 세탁, 재정 및 청구서 관리, 장보기, 쓰레기 치우기, 집안 보수 및 자동차 관리, 정원 및 애완동물 관리, 여가 및 휴가 계획. 자,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이렇게 결혼 생활은 가사 분담에 대한 의사결정도 또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의논과 토의가 전제되어야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결혼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는데요. 서양 속담에 결혼은 마치 꽉 닫힌 성과 같아서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 하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은 연애와 다르고 결혼으로 야기되는 출산, 자녀 양육, 고부관계, 경제적 문제, 부부 갈등 같은 현실적인 측면이 대두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의 남편도 결혼해서 10년까지는 동료 판사나 후배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오면 진정한 축하보다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생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런 상담 공부와 신앙의 도움으로 남편과 세상에서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고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환상을 보겠는데요. 우리의 결혼은 다를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변에서 불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일은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할 능력도 있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리라 믿지만 결혼은 때때로 자녀의 질병이나 뜻밖의 사고, 남편의 실직 등 많은 삶의 풍파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의 고통 속에 담긴 의미들을 깨닫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결혼에 관한 세 번째 환상은 우리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아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의 크기와 심각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부부간에 공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야 돼 라는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서서히 자라나 결혼 생활 자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은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배우자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우리 머릿속에 각본 대로 움직여주는 배우자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다 모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배우자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서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녀별 결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들이 갖기 쉬운 결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갖기 쉬운 오해와 편견 중에 첫 번째는 내 남자만은 아니겠지. 자, 두 번째는 결혼식 준비가 결혼의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달간 준비한 물건과 집, 결혼식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신혼집들이의 저희 신혼집들이에 교회 청년들과 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얼음이 나오는 양문원 냉장고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제 친구들이 기억나는데요. 그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법관 생활 10년 차 때에 일본으로 6개월간 연수를 가게 되었을 때 6평 남짓한 원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생활했는데요. 그곳에 비치된 냉장고 안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소형 냉장고를 가지고 생활했을 때 우리는 사실 더 많이 행복했으며 사과 3개 정도, 수박도 쪼개진 것만 들어가는 냉장고라도 더 자주 장을 보러 식료품 가게에 들려야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여보, 당신은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고 함께 손을 잡고 막판 세일을 하는 슈퍼를 누비곤 했는데요. 그때의 경험으로 우리 집에는 아직도 김치냉장고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남편이 다 해주겠지라는 오해입니다. 서정윤의 홀로석이라는 시에는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홀로 혼자 설 수 없다면 둘이 된다 해도 둘 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 생활도 연애처럼 한다는 오해인데요. 자, 다섯 번째는 둘만 좋으면 된다입니다.
결혼은 양가 집안, 친척, 친구 등등 여러 사람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무인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이 다 해줄 거야 라는 식의 발상인데요.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꿔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태나 도박, 주벽, 폭력 등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힘든 일이겠죠. 자, 일곱 번째는 아, 우리 집에는 완전한 평등이 구현돼야 돼 라는 오해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완전한 공평과 평등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어느 한쪽에 희생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이 희생할 부분을 찾고 조율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자, 여덟 번째는 살다가 아니면 헤어지지. 흔히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은 결혼보다 100배는 더 힘든 것이 이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숨 죽이고 참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중한 결혼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아홉 번째는 재미있고 유쾌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결혼 생활에도 그럴 거야 라는 오해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사회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결혼해서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유년 시절 그가 어떠한 가정생활을 보냈고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현재의 가정의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열 번째는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낫겠지라는 오해인데요.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자, 대그룹 총수의 생일날 자녀들은 무엇을 선물할까요?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대그룹 총수는 자식이 무엇을 주어도 크게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아껴서 건네는 소박한 선물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아이들의 편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되겠지요. 실제로 저는 석사 과정에서 감사와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요. 저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수입이 월 300 이하의 사람들이 소득 월 300 이상의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주관적 행복감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이 갖기 쉬운 오해와 편견인데요. 자, 첫 번째는 결혼만 하면 된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얻어지는 행복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난 돈만 벌면 된다. 가정은 아내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만 벌어주면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남편은 스스로를 가정에서 소외시키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직업세계가 다변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서 가장이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온 가장들은 사업의 실패나 실직을 당할 경우에 쉽게 좌절해서 아내와 상의도 못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죠. 최근 모 집단 상담 과정 중에 함께 공부한 선생님께서 평소 친절하고 배려가 많던 남편이 최근 몇 달 전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 표정도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으나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자녀와 자기를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눈시울을 붉히며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혼자 짊어진 남편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핸드폰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린 남편이 얼마나 또 야속했을까요? 그 아내분은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왜 나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었을까?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혼자 어깨에 삶의 무게를 다 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일어서시라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남편도 아내도 없이 자녀들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한부모 가정에게도 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자들의 또 세 번째 오해는 날 사랑하니까 내 부모님도 저 여자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동네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저희 동네 예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극구 말렸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혼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사회자가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시댁 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라고 하자 신부는 시어머님의 귀에 대고 이년아 내가 이겼지 라고 속삭였답니다. 시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 간담이 서늘해지고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시아버지께서는 결혼식 마지막 순서인 혼주가 감사 인사하는 자리에서 예식장 앞으로 나가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그 소리에 주변이 웅성거리자 방금 제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 안사람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년아 내가 이겼지? 라고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아마도 그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는 한동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치루었더라도 며느리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편할 수 없었겠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부모님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며 하나님의 지혜를 빌린다면 이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자, 네 번째 남자들의 오해는 밤에 부부생활만 잘하면 된다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여자에게는 지옥과 같고 남자에게는 의무가 되는 것이 부부생활입니다. 부부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데 뭐 그런 것까지 구차하게 얘기하나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달콤한 말은 상대에게 힘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남성들의 오해는 결혼하면 잘 챙겨주겠지라는 것입니다. 여성 봉사단체에서 만나 친하게 언니처럼 지내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며 오늘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남자친구는 돌솥밥이 나오는 한정식 집으로만 데려가더랍니다. 그분에게는 따뜻한 밥이 최고의 대접이었거든요. 치과 의사가 된 남편은 신혼 초에 나는 어려서부터 찬밥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게 늘 따끈따끈한 밥을 새로 지어주셨죠. 반찬도 언제나 신선한 야채로 겉절이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따뜻한 밥을 지어 대령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전 진료를 마치고 따뜻한 집밥을 드시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 큰아이를 출산하고는 그렇게 못하자 그것을 못내 서운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출산한 아내를 위해 자신이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하는 귀한 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도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미완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관심일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접촉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지지일 수도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밥일 수도 있습니다. 결핍된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만한 배우자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남녀별 결혼에 대한 오해 편견과 관련해서 더 완전한 동행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력은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지기 쉽고 무력은 피해를 주기 쉽상이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이 지닌 탁월성과 가치는 오직 선 외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게 하는 효력이 있다. 순수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보기에는 매우 작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나 사실은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사랑의 나무를 생기게 하거나 자랄 수 없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마음이겠지요. 자, 그러면 다음은 성공적인 부부관계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감정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한자를 보면 분노라는 한자에는 나눌 분, 마음신, 마음이 나뉘는데요. 노자는 성낼 노자, 노의 노자에 마음심자, 분노할 노자, 성낼 노자가 되는데요. 이미 성을 내게 되면 그 감정에 노예가 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얼른 마음의 채널을 예수님께로 긍정적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존중하라입니다. 부부간에 상호 존중한다면 위협을 느끼지 않고 방어적 의사소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또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싸우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 역할 훈련 전문가이고 경청의 유익과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봄 가족들과 떠난 괌 여행에서 저는 둘째 아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보았는데요. 그날은 딱 하루 자유여행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아이들과 자유롭게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는데 차를 주차하고 바닷가에 들어갈 채비를 했는데요. 평소 저를 닮아 준비성이 없는 느긋한 큰아들은 차 안에서 수영복을 갈아입었고요. 아빠를 닮아 준비성이 철저하고 급한 작은아들은 이미 수영복을 반바지 속에 입고 온 터라서 모래사장 입구에 벤치에 바지와 자신의 운동화를 올려놓았습니다. 여행이 마치고 돌아오는 날은 마침 박사과정 영어 시험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공부할 자료를 손에 들고 파란 괌의 바다를 보면서 작은 아들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엄마, 제 옷과 운동화 좀 잘 지켜주세요. 차에 놓던지 엄마 옆에 갖다 놔주세요. 라고 했는데 응, 알았어. 걱정 말고 재밌게 놀아. 해변에는 우리 말복 일본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아들의 말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가 제가 머무르고 있던 모래사장 파라솔 근처로 돌아왔는데 대충 물기를 닦고 남편과 큰아들은 차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작은아들의 옷과 신발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 옷과 신발 어딨어요? 어? 어디 갔지?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도 있었는데 엄마 내가 잘 치워달라고 했잖아.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다에서 올라올 때 이상하게 차 한 대가 갑자기 쏨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승효가 옷은 한 벌도 사면 되잖아. 쇼핑몰 가서 반바지도 사고 운동화도 사자.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만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미안 미안. 아이는 이내 안정이 되는 듯 싶더니 갑자기 아! 내 휴대폰과 지갑! 아! 몰라! 거기 내 자료가 다 들었는데! 하면서 거의 포효하듯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잠시 기도한 뒤에 아이를 달래고 괌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장을 5개 매장을 다 돌았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오후 자유 일정도 다 포기하고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 때 아이의 마음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약해둔 공연 관람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 승혁이는
자기는 공연을 볼 기분이 아니라며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준 다음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승혁아, 우리도 널 혼자 두고 공연을 보러 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공연에 집중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정중히 부탁했더니 아이가 그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은 엄마 너무 좋은 여행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배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호한 메시지의 의미를 구체화하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입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여섯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부부 간에 공감하면 사소한 일에서도 배우자의 감정, 분위기,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에는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린다면 부정적 감정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저희 큰아들이 어느 날 아이 재수없어 책가방을 거실에 내동댕이치더니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런 말버릇이야 재수없다니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 차녀가 오늘 나쁜 일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인간은 부모는 또 우리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떤 부정적 감정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는 긍정으로 빨리 선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미러링 해주면서 반영적으로 경청해 준다면 상대방이 그 부정적 감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늦어요? 여보, 좀 일찍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보, 조금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놀아주면 좋겠어요 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는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소소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더 늦기 전에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서로 좋은 부분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야겠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부부가 많아져야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도 갈수록 오염되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배우자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부부는 그 가정의 기둥이자 중심입니다. 그 두 기둥을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요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근거로 결혼이, 결혼에서 가정이, 부모 간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의 특징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절대로 자녀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말에 말끝마다 토를 달고 비아냥거린다면 그 악영향은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 후에도 그들의 부부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사윗감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상담을 위해 상담실 문을 두드린 K씨도 의사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잔소리와 사사건건 간섭하는 태도에 남편의 뒤통수만 봐도 화가 치밀어 남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한상에서 밥 먹는 것도 싫어서 급기야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참고 산 이유가 의사인 남동생이 이혼하는 과정에 친정 부모가 상심하는 것을 보고 자신만큼은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결국 자신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친정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 안 사실이지만 자신이 자녀들 어릴 때 남편과 축 하면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의 사는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 여러분, 오늘의 강의가 정말 현명한 배우자를 고르고 또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